눈 가리는 거지 뭐.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서 눈치껏 뒤에서 다들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라인 사태하고 한일 관계가 별개가 될수 있어? 그거는 뭐 자기가 별개라 그런다고 별개가 돼? 한일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한중 관계야? 뭐야? 지가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냐고. 그런 거는 하나의 말장난이고, 기시다든 윤석열이든 지네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믿겠냐고. 아무도 안 믿어. 지지율 10%대 두 사람 만나가지고 뭘 어쩐다고. 그런데도 위험한 짓들을 하니까 잘 지켜봐야지. 그 중국은 이제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일본을 다 한꺼번에 자기 밑으로 놓고 싶지. 중국이 대만, 일본, 한국을 차지를 하면 최강 대국이 되잖아. 전 세계에. 그런 꿈을 안 꾸겠냐고. 북한까지 합쳐서. 그래서 러시아가 열심히 북한을 쥐고 있지. 중국한테 안 뺏기려고. 미국은 열심히 일본을 쥐고 있고, 일본을 써먹어야 되거든. 한국을 안 뺏기려고. 다들 난리 났어. 이 한반도가 한국이 마지막 고지인 거야. 한국을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차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 지도자들이 몽땅 다 비호감들이잖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도자들 중에 미국도, 러시아도, 젤렌스키도, 이스라엘도, 어느 누구도 호감이 가는 모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그런 지도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야. 만약에 인기가 있고 자기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윤석열이 아주 위험하다. 그런 거지. 하다 하다 할거 없으면은 무슨 짓인들 못하랴. 그게 걱정이지. 막판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군사권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기가 신원식 갖다 꽂아놨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경찰도 경찰국으로 밑에 넣어놨잖아. 자기 꼬붕한테 행안부 장민이 집어넣어놨지. 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병대를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면 쿠데타를 일으켜도 안될것 같거든. 그래서 임성근을 어떻게 좀 구워 삶아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러지 않았나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임성근은 그 김에 자기도 이제 꿈을 한번 꿔본 거겠지. 그러고선 착각을 한 거야. 김건희를 끼고 어떻게 했든가 뭔가 해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함부로 행동을 한 것이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사람은 조심을 안 하면, 새를 믿고 조심을 안 하면 꼭 이렇게 발각이 나고 터진다고. 그 부산인 꾀끼깡꼴끈 해가지고, 꾀끼깡꼴끈,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걸 괴문자로 턴넬에다가 해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뭔가 사람들이 그거 보다가 그 내용, 생각하다 사고 날 뻔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부산에서 정치인 하나가 그것도 이제 국힘이겠지. 사람은 이제 꾀가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깡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꼬리 끈기가 있어야 이게 다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거는 거꾸로 말하자면은 나쁘게 말하면 깨부리고 끼가 있다는 거는 뭐야? 사기꾼 끼잖아. 그리고 깡다구가 있어 깡패라는 거잖아. 그리고 꼴값이라는 것이 꼴값도 아니고 꼴은 그리고 끈은 끈적거리는 거지 끈적거리는 건 뭐야 치덕거리는 거잖아 그렇게 나쁘게도 보일 수 있는 이 단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멋지게 무슨 이렇게 갖다 넣은 것 같은데 내가 보건대는 그 말들은 뒷면이 더럽다 본래가 쌍기역 쌍시역 쌍으로 된 그런 글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글자들이야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말은 굉장히 순화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격음이 들어가잖아, 경음이나. 그러면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런 게 된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거든. 써놓은 것도 봐도 되게 나쁘잖아, 보기에. 그래서 그돈 주고 해가지고 그걸 또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또 금방 또 철거를 했대. 그러니까 이 정부는 다 백지화 정부라니까. 몽땅 도루묵 백지화 정부. 한번 꺼냈다가는 사람들 간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쓱 들여놓고. 모든 정책이 그 모양 그 꼴이잖아. 그게 실력이 너무너무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평균, 표준의 국민들의 안목이라 그럴까, 인격이라 그럴까, 모든 그런 지식 수준 이런 걸못 맞춰내.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은 아무리 못해도 평균적으로 B거든. B-라면 이 정부들이 지금 일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D, 어디 가서 F 그랬던 사람들을 범죄자들, 실패자들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다 자리 주고 이래가지고 써먹는 거잖아. 다 조작하고. 그러니까 없는 거 있는 척 하면서 어디서 아주 이상하게 끈그 자기네 말 맞다나 연줄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러고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저런 짓들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게 국힘의 얼굴이다. 국힘은 이김에 꿰라도 좀 내라.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몰아내야 되겠다 싶은 거 꿰라도 좀 내라. 깡다구라도 좀 부려봐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꿰기 깡꼴 끈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